윈도우의 넉넉히 자동 활성화 및 키보드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윈도우의 넉넉히 자동 활성화 및 키보드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서 제어판을 검색합니다. 제어판을 열기를 합니다. 전원 옵션을 누릅니다. 전원 단축, 자동 설정을 누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을 누릅니다. 빠른 시작 켜기 체크를 해제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시작 실행 창에서 REGI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실행 창은 윈도우 키와 영문 IP를 동시에 입력하면 나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오면 다음 경로를 찾습니다. 키보드 폴더에서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즈 값을 버블 클릭합니다. 넉넉히를 활성화를 하려면 값을 2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우측 키보드 딜레이 값을 더블 클릭합니다. 키보드의 재입력 시간을 빠르게 하려면 값을 숫자 0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 키보드 스피드 값은 키보드의 반복 속도이며 빠르게 하려면 최대 값은 30일입니다. 다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다음 경로를 찾습니다. 키보드 폴더에서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즈 값을 버블 클릭합니다. 넉넉히를 활성화를 하려면 값을 2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키보드의 재입력 시간 키보드 딜레이 값을 빠르게 하려면 값을 0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 키보드 스피드 값은 키보드의 반복 속도이며 빠르게 하려면 최대 값은 30일입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폴더를 확인하면 자동 레지스트리 패치로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후 예를 누릅니다.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하면 레지스트리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윈도우 부팅 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상으로 넉넉히를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키보드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